그리고 제가 2교시에 말씀드릴 텐데 네이버 카페에 비밀 카페 만드는 거 혹시 아시나요? 네이버 카페 기능 중에는 비공개 카페를 만들 수가 있어요. 저는 우리 집에,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끼리 공유하는 사진이나 몸매 이런 걸 다 공유하는 그건 외부인이 알 필요가 없잖아요. 우리끼리만 알면 되잖아. 그래서 그거는 비공개로 카페를 우리끼리만 운영해서 우리 아들이 어제 그런 거예요. 결혼을 다음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아빠 저 혹시 어릴 때 사진 없어요? 하하 이미 다 올려놨지. 그때 애가 어릴 사진 중에 그 잘 나와서 귀여운 뭐 바닷가 가서 뭐 이렇게 하는 요만할 때 그 어릴 때 사진 다 올려놨었거든요. 그 구출소 알려주고 그랬어.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이 지금 저기 형님들 받으신 종이 중에 추천서가 있을 거예요. 추천서. 나중에 지금 우리 소년원 출신 아이들도 사배자로 특별전형 배죠. 사회적 배려 대상자. 거기서 과정 안 되나요? 성공의 대학교에서는 보니까 사배자의 소년원 교육과정 이수자도 들어가던데. 아니 대학교에서 전형을 할 때, 대학 전형할 때, 거기 제가 그 사배자 해가지고 소년원 이렇게 검색했더니 성공의 대학교에서는 그 소년원 출신 아이들의 교육 제가 아까 누구한테 아침에 여쭤봤는데 그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그 아이들끼리 검정고시 대상 애들도 그 아이들끼리만 전형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년원 출신 아이들끼리 이렇게 석차를 매겨서 한 그 시험 본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끼리 석차를 매긴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. 제가 말씀드리면 이 어느 순간에 아이가 한 활동이 가령 이 아이가 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어요. 소년원에서. 그러면 그 아이가 사회자로 성공의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. 그러면 그 안에 성적 기준이 이 자기들끼리 그 아이들끼리 이제 석차를 매기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런 추천서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. 근데 여기 그림이 잔뜩 나옵니다. 근데 저의 전공은 뭐예요? 제가 무슨 교사예요? 영어 교사란 말이에요. 영어 교사인데도 이렇게 다양하게 수업했더니 나중에 이게 옛 입학 전형 자료로 쓰인 거예요. 이 녀석은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. 그냥 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은 거야. 그래서 한번 보세요. 얼굴 편형을 한번 봐주세요. 얼굴 편형. 어때? 얼굴 편형. 근데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얘는 남녀평등이 단원의 주제일 때 이가 제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. 그래서 이 녀석이 대학을 갔다가 미대가 아닌 데를 갔다가 미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. 그 저한테 정말 장원의 편지를 써왔어요. A4용지 두 장쯤. 선생님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. 그래서 제가 대화를 했죠. 야, 아니 미술 선생님 내가 써주는 건 문제가 없죠. 저렇게 해왔으니까. 그리고 저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저렇게 해놓고 일단은 저는 이것들을 전부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. 내가 언제든지 지금 그 추천서 속에 들어간 건 실물이 아니라 사진이잖아요. 제가 선생님들께 비공개 카페를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언제 어느 순간에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서 이것이 필요하게 될지 모릅니다. 그리고 또 한 장은 타이포셔널이라는 거 있죠? 요거
또 이것도 이게 애들 중학교 2학년 때 작품인데 이 녀석 중에 한 애가 지금 고3이 되고 5년 전에 이런 작품 활동들을 했는데 지금 고3이 됐는데 이 녀석 고3이 고등학교 졸업했죠. 근데 얘가 미술로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. 근데 선생님이 추천서 써줄 수 없게. 당연히 추천서 써줬죠.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면 마치 우리 아들이 나 엄마 아빠 나 어릴 때 사진 없어? 라고 그럴 때 이럴 때처럼 기다려 네 거 다 네 작품 다 올라가 있지 우리 카페 그렇게 하면 근데 아무도 이름을 넣어도 가령 서울소년원 해도 비공개라고 하게 되면 검색이 안 돼요. 거기 아이들과 선생님만 공유할 수 있고 또